안녕하세요. 삶은 에너지의 날숙입니다. 앞으로 에너지를 두고 일어나는 많은 이슈에 대해 다뤄볼 예정이에요. 에너지 문제가 왜 우리 호주머니를 위협하는지 함께 알아봐요. 오늘의 계란. 에너지가 무엇인지, 에너지 전환의 역사를 함께 알아보자. 에너지는 일을 하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식을 조리하고 냉동고에서 얼음을 만들고 사무실에 불을 밝히고 제품을 만들고 우주 비행사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해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삶을 둘러싸고 움직일 힘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너지. 에너지에는 다양한 종류와 형태가 있어요.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람이 먹는 음식에는 화학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이 에너지를 일을 하거나 놀기 위해 운동 에너지로 사용할 때까지 몸속에 저장하죠. 석탄이나 천연가스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와 강에 흐르는 물의 운동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고 다시 빛과 열로 변환될 수 있어요. 에너지원의 정의와 종류. 에너지원이란 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한 자원이에요. 에너지는 에너지원의 특성에 따라 크게 재생 가능 에너지와 재생 불가능 에너지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어요. 재생 가능 에너지는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통해 얻어져요. 재생 가능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 풍력 등 자연현상으로부터 제공되는 에너지예요. 자연현상이 지속되는 한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온실가스나 산성비 같은 환경 유해성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재생 불가능 에너지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수명이 다하거나 다시 채워질 수 없는 에너지원을 통해 얻어져요. 대부분 재생 불가능한 자원은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인 화석연료를 말하죠.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과 상황에 따라 우리의 주요 에너지원은 변화했어요. 각 에너지를 어떤 이유로 많이 사용하게 되었는지 알아보아요. 지난 200년 동안 농업 경제에서 산업 경제로의 대전환에서 더 효율적인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새로운 자원을 필요로 했어요. 발전에 따른 증기기관, 오일램프, 내연기관, 그리고 광범위한 전기 사용과 같은 혁신은 더 많은 에너지 소비를 야기시켰어요. 산업혁명 이전. 사람들의 주요 에너지원은 나무였어요. 나무를 태우고 거름을 말려 집을 데우고 음식을 조리하는 한편 먹기 위한 곡식을 빻기 위해 근력, 풍력, 물방앗간을 사용했죠. 말이나 다른 동물들이 운전하는 수레를 교통수단으로 삼았었대요. 인구가 늘어나며 사용하는 나무가 많아졌어요. 16, 17세기에는 벨 수 있는 나무가 부족해져서 장작과 수채 가격이 치솟았어요.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가계와 산업 양쪽의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영국과 같이 산업화된 경제 시장에서는 새롭고 더 저렴한 에너지원이 필요했대요. 사람들은 나무에서 자연스레 석탄으로 눈을 돌렸고 첫 번째 화석 에너지 전환이 시작되었어요. 석탄은 식물이나 유기체가 오랫동안 압력을 받고 땅에 묻혀 높은 압력과 열을 받아 만들어진 퇴적암이에요. 석탄은 운송과 채굴이 어려워 이용하기 힘든 자원이었죠. 효율적인 석탄 채굴을 위해 활용된 것이 증기기관이었어요. 이후 증기기관 사용이 증가하며 사람들은 난방과 취사에 석탄을 많이 사용했어요. 석탄이 산업혁명에 큰 역할을 한 거죠. 석탄 사용량이 1800년 1.7%에서 1900년 47.2%로 증가하면서 석탄이 전 세계 에너지의 절반 비중을 차지했다고 해요. 자동차가 대량 생산되기 전 석유는 주로 램프에 사용되었어요. 내연 기관차가 발명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차량 구매가 급증하면서 석유 사용량도 급상승했어요. 비슷한 시기에 분젠 버너 발명은 가정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할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어요. 또한 파이프라인이 들어서면서 가스는 가정 난방, 요리, 온수기,
기타 가전제품의 주요 에너지원이 되었대요. 석유와 석탄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원이 되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계 전기 생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제 재생에너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의 중심에 있어요.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 용량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현재 세계 에너지 전환은 전례 없는 큰 규모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세계 기후 목표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요구함에 따라 30년 이내에 화석 연료가 사라지고 재생 에너지 발전의 막대한 증가가 예측돼요. 2023년 기준으로 1.8조 달러로 작년보다 17% 증가했대요.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와 같아요. 세계 역사에서 볼 수 있듯 단순히 재생 에너지 발전 용량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에너지 전환에 충분하지 않아요. 석탄은 광산, 운하, 철도를 필요로 했고 석유는 우물, 파이프라인, 정유소를 필요로 했으며 전기는 발전기와 복잡한 송전망을 필요로 했어요. 마찬가지로 저탄소 자원, 비화석 연료, 재생 에너지로 완전한 전환에는 에너지 소비 습관의 변화와 함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해요. 사회와 기업, 그리고 개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죠. 오늘 이렇게 세계 역사와 함께 발전해온 에너지 전환 역사를 살펴보았어요.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제약에 따라 전환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에너지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시대를 사는 우리는 지금과 같은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꼭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